오늘의 기도. 하늘 위의 영광스러운 왕,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소망. 시편 103편 19절, 2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옥좌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나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귀하신 보좌가 하늘에 있으시며 그 위엄 있는 통치로 만유를 지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며 그의 공의와 사랑은 모든 창조물에게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서 이 소망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저희는 여호와의 손 안에 안전히 있으며 세상이 아무리 시도해도 이 기쁨을 저희 마음에서 빼앗아 갈수 없음을 믿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